싸웁니다, 태우 마마. 이제 낡은 시대는 보내고 새 시대를 맞이하는 거야. 자, 그럼 부딪혀 볼까? 주전을 감축드리옵니다. 감사합니다, 태자. 그래, 요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?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, 태우마마. 요사이 궁궐을 둘러싸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니 궁 밖을 나가실 땐 조심하셔야 합니다. 언제 누가 태자를 공격할지 모르지 않습니까?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, 태우마마. 밖에 있는 적은 사실 늘 경계하고 있는 터라 그들이 마술을 뻗쳐온다 해도 능히 대처할 수 있겠지요. 하지만 가장 큰 적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법이라 그게 염려됩니다. 그 또한 대처하고 있으니 염려 놓으십시오, 태우마마. 조선의 인수 대비께서도 남편이신 의경세자께서 돌아가시고 왕비 꿈이 좌절됐습니다. 하나 10년 후 예종 사후 기회를 잡아 시어머니인 정희왕후의 마음을 돌려 예종의 아들을 제치고 자신의 아들인 자을선군을 왕위에 옹립시켰사옵니다. 그렇게 해서 왕위에 오르니가 성종이던가요? 예, 마마, 그러하옵니다. 인수대비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. 시어머니의 마음을 돌리는 데 한명회를 비롯해 주위 사람들의 도움이 절대적이었죠. 마마, 소인들 또한 충성을 다하겠사옵니다. 예, 마마, 이제 마마의 시대가 열리실 것이옵니다, 태우 마마. 앞으로 잘해봅시다. 좀 둘러봤니? 네. 불편해도 조금만 참아, 훗날을 위해서. 알겠습니까, 황제 폐하.